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 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 예술인 한마디. 저는 한 40여 년 전부터 이제 문인화에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집 근처에 묵화를 가리키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.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너무 그 먹의 매력에 빠져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게 벌써 한 40여 년 가까이 됩니다. 전혀 후회한 적이 없어요. 사실은 이제 때로는 가끔가다 아유 내가 서양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인화가 주는 어떤 그 깊은 맛, 아, 이 그림은 예술가의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짜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구나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뭐 제가 한 그 50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다시 그 이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뒤늦게. 그래서 이제 그 미학으로 다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공부할 때는 제가 그냥 좋아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공부해 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거치다 보니까 그림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사실 이제 현대 사회는 너무 이제 물질 중심의 그 사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의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고 또 물질만 찾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인화는 그런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정신적인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위안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문인화를 하길 참 잘했다. 그리고 이제 문인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. 도반들 함께 이제 이런 공감하고 하면서 이제 같은 길을 가는 뭐 제자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제 삶이 아주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참 저는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. 제가 예술의 전당의 강의도 제가 한 10여 년 했고요. 지금 현재는 동방대학원 대학교 거기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화론 이론 수업을 강의하고 있고요. 그 이제 삼성의 퇴직 임원들 그 모임이 성우회인데 성우회에서 한 지금 한 8년 가까이 문인화를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이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이제 문인화 강의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 아연서예문인화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 오랫동안, 여기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. 오래된 제자들. 지금은 아주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수준들이 돼서 다들 잘 하는데,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그림들을 공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인사동에서도 이제 또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강의와 제 또 작업 시간 나는 대로 창작에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우리 이제 제자들이 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이제 작가로서 또 활동하고 하는 거 보면 보람 많이 느끼죠.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작품은 2017년도에 회갑전을 했거든요. 인사동 그 라메르에서 했는데 그때 좀 문인화가로서 약간 새로운 재료, 새로운 기법으로다가 제가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해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소나무를 그린 작품이었어요. 소나무 세 그루를 이제 그린 건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100호짜리 대작이었는데 소나무를 저는 이제 평소에도 즐겨 그려요.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60년 세월을 살면서 이제 그 전시를 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봤어요. 근데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소나무의 특성이 북풍 한설이나 무슨 강한 비바람이나 이런 거를 다 견뎌내고 또 그러느라고 소나무는 되게 다 이렇게 구불구불해요. 거칠고 그런 세월을 다 견디면서도 항상 그 푸른 잎을 달고 있으면서 그 변하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그런 게 바로 소나무의 특성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소나무를 소재로 해서 많이 그려요. 근데 그때 이제 출품했던 벽성도라는 그 그림이에요.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화재를 제가 60년 살아오면서 저의 어떤 소회 그런 거를 거기다 화제로 다 썼어요. 그 작품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요. 예. 인기도 제일 많았고 그 작품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뒤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걸어왔어요.
그래서 앞으로 제가 얼마나 작품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급해지기도 하고, 아, 계획적으로 이제 전시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제 앞으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좀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해서 확대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가능하면 좀 자주 발표하고 싶고, 교육자로서의 보람이라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, 낼 수 있는 그런 전통예술인 문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또 인격 수양도 되고, 또 그것은 물론이고 문인화를 배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밋밋했던 그런 삶들이 꿈이 생기고 또 맛도 있고 멋도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삶으로의 그 변화가 된다면 그거 더 바랄 것이 없겠죠. 그런 교육을 통해서 문인화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다.
있었거든요.